증상이 있는 부주상골에 대한 사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주상골이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접질려서 발목이 아프다 그렇게 오시는데요. 이게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오른쪽 발이고요. 보면 이렇게 해서 주상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무슨 이상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왼쪽입니다. 이건 오른쪽이고 이건 왼쪽 발인데요. 여기에 주상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작가는 게 뭐가 좀 지저분하게 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쪽으로 돌려서 찍은 거, 이거 바깥쪽으로 돌려서 찍은 거. 부주상골을 보는데 가장 보기 좋은 사진인데요. 주상골에 부주상골 이제 이 부분을 아파합니다. 이 부분을 쪽하는 뼈가 하나 더 있죠. 오른쪽도 이제 옆에서 보는 지근사입니다. 왼쪽 요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서 본 사진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주상골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힘줄이 붙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CT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CT로 보시면 종아리에서부터 쭉 단면을 보시면 이게 오른발이고 왼발 발바닥 쪽에서 이제 쭉본 건데요. 보시면 예. 발의 내측에 보면 이렇게 이 주상골 바로 안쪽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왼발도 주상골 바로 내측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바로 있습니다. 이게 안쪽 복숭뼈보다 좀 발바닥 쪽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요게 보이고 요거랑 오른쪽 왼쪽 옆에서 찍은 사진이 좀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CT상에서 보면 예. 이게 주상골이고 이게 안쪽 복숭뼈, 오른쪽에 안쪽 복숭뼈, 이게 오른쪽에 부주상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후견골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이 여기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거랑 다 완전히 붙어갖고 크게 튀어나온 건제 3형이고요. 이렇게 딱 잘라져서 따로 떨어지는 건 2형입니다. 1형은 모일락말락한 거, 요 부주상골이 되게 작간한 거. 이게 이제 1형인데요. 통증은 이렇게 이제 2형에서 많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고 이 힘줄을 여기다 붙여주는 수술을 하는데 보통 여기도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뼈를 더 자릅니다. 그래서 3D CT로 보시면요. 뒤에서 보면 얘랑 오른쪽에 얘, 왼쪽에 얘가 부주상골이고요. 이것보다 이제 발바닥 쪽에서 보는 게더 확실합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거, 왼쪽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분은 오른쪽에는 증상이 없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왼쪽은 오랜 기간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심해서 이건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제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얘도 있지만 여기도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온 거에 의한 통증, 발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에 의한 통증을 한꺼번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보시면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수술 후에 요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주상골만 절개를 한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 절개를 한 겁니다. 뼈를 요만큼.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튀어나온 것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서 튀어나온 뼈에 의한 자극뿐만 아니라 부주상골 자체에 의한 통증도 없애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이게 큽니다. 잔잔한 뼈도 있지만 이게 이제 1cm, 2cm면 가로세로가 2cm보다 더큰 거죠. 이렇게 큰 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주상골에 대한 엑스레이, 예, CT 소견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평생 모르고 지내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상골은 증상이 없으면 질환이나 병이 아닌 그냥 정상 변이인 겁니다.
여기에 자주 고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기고 불편감이 생기고 그럴 경우에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휴식과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부주상골증후군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100분에 한 분, 50분에 한분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뼈 조각, 돌출된 뼈 이게 있다고 해서 다 두려워하시거나 수술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